우리나라로 매년 8,000km를 날아오는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틈새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여름에 우리나라로 날아와 사수도와 독도 등에서 번식을 하고요. 이후 월동 준비를 위해 다시 먼 길을 떠나는데요. 최근 틈새가 오염된 바다와 천적의 공격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며 보호에 나섰는데요. 틈새가 자연 속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10월의 보호해양생물 틈새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화요일에 이어서 소조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조석을 일으키는 기조력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차가 작고 물살이 약하게 흐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해수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와 인천 모두 하루 두 번 바닷물이 오르는데요. 여수는 15시 54분에 265cm가 되겠고요. 같은 날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와 비교하면 137cm 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의 고조는 23시 11분에 나타나고요. 조인은 706cm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구시 기준 수온과 파도 정보입니다. 수온은 화요일과 비슷하게 이어갑니다. 동해 앞바다에서는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보이고요. 높은 곳은 제주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파도는 동해에서 물결이 조금 일고요. 대체로 잔잔하겠습니다. 조류는 천수만으로 알아봅니다. 19시 1분에 최강유속이 발생하고요. 조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습니다. 항만 정보는 평택 당진으로 가봅니다. 중국 연안 산업벨트와 최단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많은 물동량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유속, 파도, 바람의 3박자가 골고루 맞는 안정적인 지수가 나타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전해드립니다. 동해안 속초 부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실시됩니다. 항해미 조업하는 선박은 훈련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